자, 시장의 흐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저기 좀안 좋은 얘기.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 무과를 언급했고, 또 이란산 원유 구입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발표를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일단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언급했는데요. 내달 10일부터 5%의 관세를 적용을 시작으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매달 5%포인트씩 관세를 인상해서 이제 10월에는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뉴스가 이제 운수장비 업종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호한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오늘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가 계속해서 남아 있고, 또 중국의 체감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에서 상승폭이 제한된 결과 이후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올리기에는 좀 주변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네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멕시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끄러워지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우리 쪽에서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기아차의 하락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동시호가상 들어가기 전에 4% 넘는 거의 5%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발언들이 참 여기저기서 금융 시장에서의 반향에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제조 PMI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5월 PMI였잖아요, 연구원님. 그러니까 딱 보면은 5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두 개의 트위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내리고 지수도 많이 내리는데, 지표도 그것 때문이었나요? 심리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체감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업자들의 이제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단 오늘 5월에 이제 중국 제조업 PMI는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일단 세부 요소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지표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전월보다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게 특징이었고요. 다만 수출 주문이나 수익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하회하고는 있지만, 전월에 이어서 계속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사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총 지수가 부진했고, 또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 제조업 경기에는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전망에 조금 힘이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선을 하회한 거,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도 있지만, 블룸버그의 예상치에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국내로도 좀 들어오면요, 가장 주목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견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의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럼 앞서서 전문가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한 2개월 후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 그러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 한번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일단은 5월 이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1.75%로 동결을 했고요. 일단 최근 국고채 10년물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높아졌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금통위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했고요. 반면 이제 주목했던 점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와 또 주요국의 통화 정책 및 경기 여건 등 대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를 주시하고 또 2분기에 한국 경제 지표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일단 사실적으로 소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더 강화될 수는 있지만,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총재는 소수 의견 제시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점이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내릴까요?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렇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지금 소수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봤는데 이주열 총재는 일단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경기 개선세에 대한 좀 전망도 조금 있고 또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아마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중앙은행에게 뭔가 뭘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좀 우리를 좀 뭔가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는 걸 해달라라는 점으로 얘기가 되면서 계속 이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